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예, 오랜만에 그 40비트 컨테이너 하역 작업합니다. 요거 40비트는 안에 걸 땡겨낼 밧줄이나 또는 그 핸드팔레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이 둘이서 들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네요. 무게가 가벼운 거죠, 부피에 비해서요. 근데 제품이 뭔지 몰라도 저 나무 팔레트 밑으로 바퀴가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어갖고 지게팔이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어요. 요것도 이제 사람이 다 돌려준다니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땡겨낼 거 있어요? 아, 이거 바퀴 돌릴 수 있어요? 하여튼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워서 다행이네요. 아,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게팔에 올라타시는 거예요. 그 저기라도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제가 요거를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. 저 킨텍스에서 작업을 할 텐데 그 용역하시는 분이 여기 올라가 요 상태대로 그대로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전진을 하면서 상승을 시켰어요. 리프트가요. 그 순간 휙 차가 튀어나가면서 사람이 지게팔 사이에 걸린 거예요. 이 높이가 낮더라도 거기서 사람이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이 지게팔이 쇳덩어리 아닙니까? 여기 사이에 머리라도 찌면은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. 근데 다행히 그분은 이 지게팔과 지게팔을 잡고 그 사이로 빠졌기 때문에 다행히 다치지 않았거든요.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사람 타는 거 요거 아무리 낮은 높이라도 절대는 안 태웁니다. 절대로. 그냥 괜찮겠지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인명사고가 날 뻔한 거죠. 거의 그날은 사고나 마찬가지였어요. 이 정도 높이에 떨어진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죠. 그냥 예상을 하고 뛰어내리면은 안 다칠 높이인데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면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 사람이요. 1m 높이에서 떨어져도 다리 부러집니다. 그거 다 사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다 제 책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팔이 요거 1m도 안 되는 높이라도 절대 저는 안 태워드려요. 거기 그냥 사람이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갖고 지게팔 탈라 그러다가 인명사고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. 정말 사고는 순간이거든요.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안 태워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야속하게 생각하세요. 아니 그거 뭐 올라가다 뭐 떨어지면 뭐 그러겠어. 근데 예상하고 떨어지는 거랑 그냥 혼자 떨어지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세요.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은 100번 잘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한 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걸어서 올라가라고 하세요.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죠.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은 뭐 지금도 요거 정도는 사람들 막 태워드리고 그랬을 거예요.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거는 애초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1m 높이라도 그 사람이 예상하고 떨어지는 거랑 갑자기 떨어지는 거랑은 그 강도가 틀립니다. 안 태워드리는 게 맞는 거죠. 여기는 이제 강제로 지금 발을 넣고 있는데 발 넣기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만 제가 집어넣으면은 저기 인력으로다가 그 지게발에 얹어주거든요. 그럼 이제 발이 좁아요. 되게 좁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돼요. 발은 좁고 이 부피는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뭐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. 수입품이니까 국내에는 이제 많지 않은 물건이죠. 이런 거 하나 엎어먹으면은 지금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그러는 거죠. 항상 우리는 그 만약에를 생각해야 돼요.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수습을 금방 할 수 있는 거냐 또 수습하기 힘든 거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. 정말 이게 이제 수습하기 힘든 거다 그러면은 더더욱 긴장을 하고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. 더더욱 보통 때 작업하는 거로는 어림도 없습니다. 근데 40비트 컨테이너라도
일반 팔레트와 틀리게 이게 부피들이 커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정확한 똑같은 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얼키설키라 그러나 좀 널널하게 실려있는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까 하차 하는 작업 금방 할 것 같아요. 198개라 그랬는데 198개면 벌써 반은 하차한 거 아닙니까? 왕복 2개 차선에서 지금 한 차선을 막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. 안전하게 하되 신속하게. 제가 이제 내려놓으면은 밑에서는 바로 그 언박싱을 하죠. 그래서 언박싱을 해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도대체 나중에 이제 공사할 때 설치해 놓고 나면 한번 가서 봐야 되겠죠. 근데 컨테이너가 40피트면은 길긴 긴가 봐요. 물건이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. 7개라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어요.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저 안에도 계속 지금 박스가 보여요. 아, 아직 뭐 서너 개밖에 안 나왔군요. 이제 반 이상은 나온 것 같은데 뭐 알 수가 없죠. 이거는 이제 부피가 또 훨씬 더 크네요. 점점 부피가 커지고 있어요. 부피가 크니까 금방 또 줄어들겠죠. 여기는 지금 이제 무슨 공사를 하냐면은 키즈 스포츠 카 파크라 그러나 그래갖고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. 그래서 이거 오픈해봤자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죠. 저는 뭐 애들이 없기 때문에요. 애들이 있어야지만 가볼 수가 있겠는데 뭐 어른이 가는 곳은 아니고 어린이들 공간이에요. 그래서 이제 요 공사 오픈하기 전에 다음에 이제 자재 내리러 왔다가 한번 쑥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암벽 등산하는 것도 막 그렇다고 하네요. 아주 훗날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혹시 가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죠. 그때까지만 뭐 잘하고 있다면은 가볼 수도 있겠죠. 근데 끝인가 하면 또 나오고 또 이게 마지막인가 하면 또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개수가요. 그렇다고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. 이게 뭐 40분도 안 걸렸어요. 그럼 한 타임밖에 못 받았는데 보통 이 40피트 컨테이너 팔레트 이렇게 내리면은 뭐 거의 한 타임이면 내리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니까요. 이제 거의 마지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인가 하면은 또 있죠. 하나 한 번 더 있습니다. 이게 마지막인지 알았는데 저 안에 또 하나 보이고 있어요.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요? 아, 아니네요. 또 한 번 더 있습니다. 아직까지 마지막이 아니네요. 참 많이 나오네요. 7-8개라 그랬는데 1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전부 쉬어보진 않았어요. 뭐 쉬어보려면 동영상 처음부터 돌리면서 천천히 쉬어보면 되지만 좀 그럴 필요 있습니까? 뭐 10개나 8개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비교적 간단하죠? 이거는 뭐 줄로 땡겨내는 것도 아니고 핸드팔레트로 꺼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땡겨나와주니까 간단한 작업이에요. 요거 이제 진짜로 마지막 집 내려오고 있죠? 요거 내리면은 완벽히 마무리가 됩니다. 자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다시 또 몸에 익어가고는 이 가을날 오늘 드디어 첫 보일러를 가동을 했습니다.
아침에 많이 쌀쌀하더라고요. 어젯밤에도 굉장히 춥더니 아침 되니까 엄청 쌀쌀한 거예요. 제가 아직까지도 반바지에 반팔 그 복장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일 나갈 때 겉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나갔죠. 이제 점점 추워질 것 같아요. 낮에는 물론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특히나 건강에 유의하셔야 돼요.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